1m 스프링보드 예선 데뷔 전에 나섭니다. 자, 1차 시기 포워드 자세 세 바퀴 반을 돌겠습니다. 네, 완전 구부린 자세로 도는데요. 자, 멋진 출발을 기대해봅니다. 3.0의 난도 김영택 1차 시기. 스텝. 네, 좋았어요. 점프. 네, 아우. 네, 입수 지금 점프를 좀 도약을 할 때 네, 과감하게 이루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좀 높이가 낮으면서 입수 그래도 끝까지 힘주면서 마무리 잘했습니다. 네, 김영택 선수 1차 시기 6.0, 6.5, 6.0, 55점, 5점을 획득했고요. 네, 현재 기준 13입니다. 자, 우아람 선수가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2m 스프링보드 예선 도전을 시작합니다. 인어드 자세. 자, 시작부터 3.4의 난도를 선택하는 대한민국 우하람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선택했는데요. 네, 좋은 점수를 기대해봅니다. 우하람의 첫 번째 연기를 감상하시죠. 점프 도약 기대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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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습니다. 네, 입수 지금 무난하게 잘 들어갔고요. 네. 도약력도 높은 도약력을 보여줬습니다. 뒤로 서서 앞으로 입수하는 인어드 자세. 네, 71.4점을 획득하는 우아람 선수. 아, 1위로 네, 올라섭니다. 굉장히 지금 본인이 잘 자신 있는 종목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네. 네, 잘 소화해냈습니다. 자, 71.4점 1위에 올라서는 우아람 선수고요. 프랑스의 줄 브이에. 네, 네, 깔끔하게 입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리턴투는 우아람 선수와는 다르게 완전 네. 구부린 자세로 지금 같은 종목을 시도를 했는데요. 난이율이 한 0.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잠재적인 포디엄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정주이안이 1차 시기 트위스트 동작을 시도합니다. 지금 중국 선수들은 같은 종목 이제 뒤로 서서 뒤로 아니 앞으로 서서 뒤로 도는 이제 리버스 트위스트를 선택했습니다. 네, 3.0의 난도. 네, 잘했고요. 네, 동작 잘했습니다. 네, 예쁘게 지금 공중에서 돌아가는 트위스트 동작을 할 때도 몸의 흔들림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입수까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아람 김영진 선수가 경쟁해야 될 상대들인데요. 0.6점 차군요. 정주이안이 72점으로 현재 기준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는 김영택 선수의 2차 시기 3.2의 난도. 네, 높은 난이율입니다. 스텝만 차분히 네 잘했습니다. 김영택. 네. 트위스트. 네, 끝까지 지금 떨어지는 회전이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정말 꺾어서 지금 입수를 큰 실수 없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시기 점수가 기대가 됩니다. 아, 김영택 선수의 2차 시기 6.0, 6.0, 6.0이군요. 아, 합계 113.10, 현재 기준 12위권입니다. 자, 워럼 선수도 이제 잠시 후 포드 자세 또 세 바퀴 반을 돌 예정이고요. 프랑스의 알렉시 장다르. 포드 세 바퀴 반 완전 구부린 자세. 점프 좋았습니다. 네, 입수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자, 이제 네. 대한민국 우아람 선수의 2차 시기 세 바퀴 반을 도는 포워드 자세 반 구부린 자세를 시도합니다. 우아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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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입수는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네. 네, 입수 마무리 잘했는데요. 물튀김 없이 아 조금 앞쪽으로 그렇죠. 좀 이렇게 예, 몸이 쏠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종목 끝까지 입수 지금 잘 했습니다. 네,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3.3의 난도였고요. 6.0, 6.0, 6.5. 자, 그리고 61.05점을 더하면서 현재 기준 합산 기록에서도 2위를 지켜냈습니다. 순위를 끌어올리는 과정도 있었는데 자, 과연 2차 시기는 어떤 결과일지. 홍쟁펑은 1차 시기 실수가 있었고요.
백으로 두 바퀴 반. 네, 아주 높은 점프력과 함께 입수까지 네,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이종목 챔피언이고 광주에서의 세계선수권대회는 3위를 기록했던 성인데요. 자, 우월함의 현재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네, 중국의 정주이안. 네. 리버스 자세를 2차 시기 선택했습니다. 자, 1차 시기 1위 정주이안. 점프 잘했고요. 네, 입수 네. 깔끔하게 완벽하게 잘 마무리합니다. 네, 실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네. 시기까지는 20위였는데 순위를 끌어올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트위스트 동작을 시도하는 김영택 선수입니다. 3.0의 난도 세 번째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스텝 잘했어요. 네, 점프 네, 깔끔하게 마무리 잘했습니다. 아, 네, 입수를 마무리 잘했는데도 굉장히 제가 더 긴장을 해서 그런지 네. 점수 보시죠. 7.0, 6.5, 6.5, 60점을 더하면서 합계 173.1점입니다. 그에 앞서 프랑스의 알렉시 장다르. 우아람 선수가 연기할 종목인데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네, 좀 아쉽게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많이 꺾지를 못하면서 공중 동작 자체가 많이 모자라지는 못했는데 네, 입수를 빠르게 하면서 좀 수직에서 많이 못 미치는 입수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펑젠펑의 3차 시기 리버스 연기를 선택했습니다. 2차 시기 순위를 좀 끌어올렸어요. 8위권까지 올라왔던 펑젠펑 점프 네. 네, 좋고요. 입수 아주 깔끔하게 지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회전도 위에서 지금 모두 회전이 끝났고요. 네, 발끝을 차면서 입수까지 완벽하게 이뤄내고 있습니다. 점수 보시죠. 7.0, 7.0, 7.0, 63점을 더하면서 187.5점. 현재 기준 4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의 연기에 남아있는 김영택 선수도 충분히 결선에 갈 수 있는 페이스입니다. 이제 3차 시기 마지막 선수가 등장합니다. 중국의 정주이안. 2차 시기까지 전체 1위. 백으로 두 바퀴 반, 3.0의 난도. 테이크업. 네, 지금 넘어가는 입수를 좀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발끝을 입수 정지 회전을 정지시키는 그 발끝 차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강하게 차는 모습이 남습니다. 네, 7.0, 7.0, 7.0, 63점을 더하면서 합계 207점.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가는 중국의 정주이안 선수입니다. 자, 앞서 2차 시기까지는 합계 3위였고요. 3.2의 난도 트위스트 연결 시작하는 우아람 선수입니다. 네, 스텝 좋아요. 좋습니다. 네, 꺾어. 네, 아우, 네, 조금 잘했습니다. 네, 무난하게 그래도 끝까지 입수를 했지만, 네, 입수 이제 오픈하고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꺾었으면 더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잘했습니다. 네, 끝까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우아람 선수의 집중력도 빛났는데요. 6.0, 6.5, 6.0.
4차 시기 말씀해 주신 리버스 동작을 연기하겠고요. 반구부린 자세 3.2의 난도입니다. 3차 시기에 상승세 이어가주면 됩니다. 김영택. 아, 미끄러졌어요. 네, 아쉽습니다. 파워들이 지금 스텝이 앞쪽으로 많이 밀리면서 발이 지금 보드를 굉장히 많이 벗어났습니다. 네, 네, 할 수 없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지금 끌어서 그래도 그냥 떨어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끝까지 연기를 했는데요. 점수가 네. 아쉬움이 남네요. 아, 네. 네.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페트레스는 이어서 프랑스의 알렉시 장다르 백으로 두 바퀴 반 반구부린 자세 3.2의 난도. 아주 어려운 동작. 네. 대검. 아, 네. 아쉽습니다. 자, 리버스 완전 구부린 자세 두 바퀴 반을 돌겠습니다. 편안하게 스텝. 네, 일어났습니다. 네, 점프 좋습니다. 좋습니다. 누워라. 네, 좋습니다. 네, 점프 잘 했고요. 입수 90도 각도로 잘 만들어 갔는데 네. 네, 좀 아쉽다면 빠르게 돌았으면 물튀김이 전혀 없었을 텐데요. 네, 본인이 조금 입수에 조금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높은 점수입니다. 7.0, 6.5, 6.5. 네. 네, 합계 251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2위로 올라서는 우아람 선수입니다. 이어서 중국의 펑젠펑. 워람 선수는 현재 합계 251.65점 2위에 올라서 있고요. 3차 시기까지 5위였던 펑젠펑. 반구부린 자세? 네. 네. 아, 높이 좋고요. 거리도 지금 반구부린 자세는 완전 구부린 자세보다 보드랑 가까울 확률이 더 큰데 아주 안전하게 높이 만들면서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3.4의 난도입니다. 워람 선수가 1차 시기 펼쳐보였던 연기. 점프. 네. 어, 네. 어, 점프력 좋았는데요. 입수를 놓칠 수가 없는데 본인이 좀 가깝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안쪽으로 머리를 많이 숙이면서 지금 입수에서 넘어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시기에는 머릿속에서 잊고 멋진 연기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네. 김영택. 백동작입니다. 3.0의 난도 두 바퀴 반을 돌겠습니다. 점프. 김영택. 네, 했습니다. 네. 아, 네, 넘어갔습니다. 네, 점프가 좀 낮아서 본인이 모자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회전을 좀 더 많이 땡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수에서 조금 넘어가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3.0, 3.5, 3.5, 30점을 더하면서 209.5점입니다. 4위를 기록했던 워람 선수 5차 시기 연기를 펼쳐가겠습니다. 백워드 뒤로 돌아서 뒤로 입수하는 워람 선수의 연기가 시작됩니다. 두 바퀴 반 3.0의 난도. 도야. 백업. 네, 입수. 좋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입수 잘했는데 아, 지도자들 만족해하고요. 아, 네, 물 안에서 조금 많이 돌면서 오버될 수 있었는데 다리를 빨리 당기면서 그래도 큰 실수 없는 입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6.5, 6.5, 6.5, 58.5점을 더하면서 310.15점입니다. 자, 그리고 1위로 올라섰던 펑젠펑의 5차 시기. 3.3의 난도입니다. 지금 앞쪽으로 네, 많이 스텝에서 이제 흐르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그래도 본인이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힘을 좀 빼는 모습도 보여졌고요.
입수까지 마무리 잘했습니다. 아, 정주희안이 더 상위권이기 때문에 지금 순위를 더 밀릴 수 있는 배제만이고요. 앞서 2위로 밀려났던 정주희안 우차시기 3.3의 난도 포워드 3바퀴 반. 네, 공중동작 아주 네 곧장 위로 보드에서 벗어나지 않고 위로 일직선으로 잘 올라갔는데요. 보드를 지금 뒤에 밟다 보니까 회전이 굉장히 모자라면서 지금 입수가 몸이 다 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입수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김영택 선수 1m 스프링보드 마지막 연기를 시도하겠습니다. 인워드 동작 두 바퀴 반을 도는 3.1의 난도. 점프 네 이루어졌고요. 네 보드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완전 구부린 자세를 정확하게 만들면서 입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다섯 종목 가운데 첫 종목을 이렇게 먼저 마치고 있습니다. 김영택 선수 멋진 연기를 펼쳐 보여줬고요. 5.0, 5.0, 5.0 합계 256점. 아, 미국 선수들이 동반 결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앞서 5차 시기까지 13위였던 잭 라이언. 3.0의 난도 트위스트. 버스 트위스트 뒤로 돌면서 네, 옆으로 틉니다. 아, 네. 네.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트위스트 자체가 네, 너무 완전 환상적이에요. 네, 보시죠. 네. 너무나 이쁘고. 네. 아, A 네. 8점. 언급되고 있어요. 8.0, 8.0, 8.0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환상적인 결과입니다. 정말 애띤 모습이고요. 많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자, 1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의 펑젠펑 트위스트 동작으로 마지막 6차 시기. 아, 네, 깔끔하게 지금 입수 정말 물팀 하나 없이 물을 안쪽으로 정말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중국의 우하람 선수가 1m 스프링보드 결선 진출을 향한 마지막 연기를 펼칩니다. 3.0의 난도 트위스트 동작을 시도합니다. 테이크오프 우하람. 네, 아, 잘했습니다. 네. 아, 지금 제가 많이 긴장을 했는데 네, 지금 스텝에서 굉장히 뒤쪽으로 많이 밟았거든요. 어, 네, 뜨는 순간 제가 시간이 되게 긴 것 같았습니다. 네, 네 하지만 네, 6.0, 6.0입니다. 네, 그래도 뒤에 밟았지만 끝까지 그래도 들고 입수 마무리 잘했습니다. 네. 네, 독일의 동료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모리츠 베제만이 앞서 5차 시기까지 14위였거든요. 3.6의 난도입니다. 네, 우하람 선수가 했던 종목에서 한 바퀴를 더 도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세 바퀴 반. 띄우는 베제만. 네. 아, 네, 잘했습니다. 네, 세 바퀴 반 트위스트를 1m에서 지금 완벽하게 소화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 베제만도 결선에 가겠는데요. 모리츠 베제만. 아, 네. 아, 순위가 좀 처져 있는 중국의 정주희안. 3.2의 난도 트위스트. 탭. 마지막 연기입니다. 어, 네. 좀 실수를 조금씩 다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입수에서도 지금 넘어가는 모습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